네, 뵙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항상 저의 고민거리였거든요. 네, 그거를 또 이렇게 남하고 나눌 때 상당한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아저 사람은 저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웬 불교를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 욕심이 많을수록 불교가 필요하지요. 욕심이 없으면 불교 필요 없습니다. 네. 힘들수록 또 욕심이 많을수록 번뇌가 많을수록 예, 불교가 소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불교를 접한 것도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생겨서, 아, 이걸 좀 해소를 어떻게 할까? 어느 날 고려대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아, 고려대학교를 가다가, 대강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보리수 선원이라고, 윗바사나 명상을 가르쳐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괴로움을 좀 줄이기 위한, 아, 이거 하면 건강해지고, 뭐, 정신적으로도 좋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명상을 참 스님한테 잘 배웠지요. 예, 미얀마에서 6년 수행하신 부타 라키타 스님 아주 지금도 감사드리는데요. 너무 그냥 엄격하게 가르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배울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야, 경전에는 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 야,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조계사 부설 불교대학 야간 2년 과정. 너무 재밌어요. 와, 이거. 또 다른 사연도 있고 해서 동국대에서 석사 박사까지 했는데 제가 처음에 불교를 공부 시작할 때는 명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경전에 쓰인 여러 말씀 중에 제 눈길을 끄는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와 정치. 그래서 제가 형광펜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초록색 형광펜. 정치에 관한 구절이 나오면 그걸로 이렇게 쭉 긋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는 돈에 관한 구절이 나오면 줄을 긋고요. 그리고서 이제 의문도 생깁니다. 왜 부처님은 이렇게 돈하고 경제에 대해서 아주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실까? 이건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불교의 그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그게 당연했구나. 일단 왕들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자, 불교 최초의 사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부자가 기증한 땅에 왕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하고 정치의 만남이지요. 불교는 당시에 철저한 개혁적인 종교였습니다. 이제 브라만교가 말하자면 제도권 종교였거든요. 오래된 종교. 근데 이제 브라만에 실망한 사람들을 모았던 게 사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부처님은 사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문이었죠. 그래서 부처님을 사문 고타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이 부처님을 굉장히 존중을 했고, 경전에 보면 왕이요. 부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절을 합니다. 모든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그리고 부자들은 아낌없이 돈을 기부를 했고, 그래서 상업불교다. 미국 어떤 학자는 불교는 상업불교다 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불교는 이런 개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왕을 수시로 접하는 부처님, 그리고 부자가 신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교, 부자들이 좋아했던 종교, 그러니 돈하고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 돈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부자 수업으로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치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어떠면 불교를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불교를 오해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제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불교를 오해하고 있다. 자, 이 수타니파타의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여라. 굉장히 참 좋은 말입니다. 알고 보면. 예. 근데 이제 행복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죠. 행복한가? 자, 혹시 뉴스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부탄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다. 그게 맞을까요? 네. 그 UN의 조사에 의하면, UN의 행복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UN의 행복도에 의하면 부탄이 100등 안에 못 들어갑니다. 100 몇 등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옛날 KBS를 우연히 보고 있는데 인도의 빨래공이 인터뷰를 합니다. 빨래공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래만 합니다. 근데 화학제품에 하루 종일 쩔어있기 때문에 저녁에 집에 갈 때는 온몸을 솔로 빡빡 문지르면서 목욕을 해요. 그런데도 허였습니다. 예, 화학물질이 몸에 배어서. 예, 끔찍한 직업이지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나 행복하다. 기자의 그 다음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자식한테 이 직업을 하게 하고 싶으냐? 정색을 하고, 얼마나 이게 힘든데 자식한테 이걸 하냐고.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방금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고요. 동문서답만 해요. 아이, 자기 힘들대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행복하다고 말할 때는 어쩌면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인지도 모릅니다. 유엔의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서 좀 행복도가 더 낮아요. 유엔의 행복도 조사에 의하면 부탄 이런 나라는 형편없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행복한가? 북유럽 국가들. 1인당 국민소득이 되게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소득하고 행복도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국가들이 좀 있죠. 우리나라처럼 소득에 비해서 행복도가 낮은 국가. 남미 일부 국가는 소득에 비해서 행복도가 높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조사해봐야 될 일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가? 근데 객관적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행복하려면 뭐 건강하기도 해야 되고, 사회가 범죄가 없어야 되고, 소득도 괜찮아야 되고. 그런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즉,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행복해야 될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요인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겠죠. 예. 여튼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수타니파타에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행복하여라 좋다는 뜻이죠. 너희들 불자는 행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근데 자,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실 경전에는 물론 답이 다 나와 있죠. 예, 37도품,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거 실천하면 된다. 그 중에서 핵심은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사념초와 팔정도. 제가 참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명상 처음에 배울 때, 야, 나도 살아생전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 꿈은 크게 가졌습니다. 아, 나도 한번 깨달아서 도인처럼 되고자. 머리는 휘었는데 지금 제가 도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 아, 이건 깨달을 수 없겠다. 네. 네. 그러면서도 궁금했던 게 내가 만약 깨달았다면 무슨 증거가 있을까? 네. 요즘 스님이 인가를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뭐가 깨달은 사람의 증표라고 내가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전에 읽을 때마다 뭔가 단서가 있겠지. 이제 뭐 경전에는 역시 깨달음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군요. 예, 깨달으면 뭐 어떻다. 근데 특별히 어느 구절이 굉장히 저는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도노 입도 요문 눈에 깨달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여실지견. 아, 그 구절이 굉장히, 아, 그렇지. 그렇지. 부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예, 있는 그대로, 진실을 그대로 알며, 그 단어처럼 많이 나오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부처님이 많이 쓰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며, 치우치지 않고요. 예, 치우치지 않고, 극단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며.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좋았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려면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 시간상 이제 떠나야 된다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교에서. 시간상 그걸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튼 깨달음,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지견 그게 중도인데 흔히 팔정도는 중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자 팔정도 중에 하나만 딱 예를 들죠. 바른말, 정어. 바른말이란 뭡니까? 험악한 말도 아니고요. 강교한 말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쪽 극단도 아니고 이쪽 극단도 아닌 그야말로 진실한 말. 근데 이제 중도는 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부처님이 특히 경계하신 게 무조건 가운데를 고집하는 것도 중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극단, 이게 극단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중도는 가운데. 이것도 극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야? 굉장히 이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전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로 중도를 설하고 계시는데 한참 읽다가 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근데 너무 달라서 매번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중도 개념은 이제 부처님이 처음에 엄청나게 고행을 하시죠. 금욕 생활을 하십니다.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아예 단식도 40일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이제 수행하던 수행자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셨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이제, 야, 이 길이 잘못됐다고 깨달으시죠. 그래서 쾌락의 길도 아닌, 어떤 고행, 금욕의 길도 아닌 중도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수자타가 준 우유죽을 드시지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같이 수행하던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비난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중도의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바달따, 또 데바닷따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부처님의 사촌이지요. 이 아주 뛰어났던가 봐요. 상당한 교단 내에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제자였는데, 흑심을 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굉장히 괴롭히지요. 근데, 부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고기 먹지 말자. 옷도 분소의를 입자. 시체에서 벗겨낸 옷을 가지고 만든 옷. 분소의를 입자. 심지어는 생선 우유도 먹지 말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건물 안에서 기거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나무 밑에서, 들판에서 자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자지 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정한 요구 같지요. 부처님은 그 거절하시지요. 결국 수많은 추종자들을 끌고 교단을 이탈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교단을 세우는데, 1000년이 지난 뒤에 현장 법사가 인도에 갔을 때 제바달따의 종단이 그때도 융성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력을 떨쳤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극단 흑백 논리 이분법을 배격하는 게 이제 또 중도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중간, 꼭 이것만이 중도는 아니다. 때로는 중간이 중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쪽 극단이 중도일 수도 있고요. 오른쪽 극단이 중도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떠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중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간이나 평균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정치 문제로 우리가 보기로 하죠. 뇌과학에 의하면 정치적인 판단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서적인, 이모셔널한 판단이랍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민주당 정치인의 좀 뭔가 한심한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저런 나쁜 놈.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거꾸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공화당 정치인의 한심한 행위를 보여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또 나쁜 놈. 공화당 지지자들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이성을 관장하는 영역이 아니라 감성을 관장하는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은 이모셔널하다, 이모셔널, 정서적이다, 감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은
애착이 있으니까 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애착이 있으면 취하죠? 자, 경전에서 자꾸 나오는 수, 느낌. 예, 우리는 이걸 즐겨 한다, 사람은. 그처럼 정치적인 판단도 우리가 즐겨 하는 겁니다. 그럼 즐겨 해서 취하면 뭐가 생길까요? 기억이 생기고 상이 생기는 거죠. 불교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상이 생기는 거. 그것은 우리가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 보면 어떤 것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분별심을 내지 말라. 이게 잘안 되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게 우리 뇌의 구조로 볼때 이게 좋은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좋은 점이 있어? 편견이? 예, 편견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선입관, 분별심, 이게 또 기능을 해요.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살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짧은 기간이에요.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수렵 채취 생활을 거치면서 진화해온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분별심도 없고, 예, 편견도 없고, 선입관이 없다라는 것, 내가 극단을 떠났다는 것, 그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불교의 세계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니까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처음에 서양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할 때 자연과학이 정답을 찾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 심지어 물리학의 세계에 있어서조차 정답이 없구나. 뉴턴의 법칙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수정됐거든요. 또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내용의 일부는 양자역학 학자들에 의해서 오류라는 게 판명됐습니다. 거기도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확률적으로 가설이 검증을 통과한 임시적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연기법처럼 예, 수많은 인과 수많은 연이 만나서 임시로 만들어낸 결과에 불과한 게 정치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현상은 우리가 연기적으로 봐야죠. 연기적 관점에서 봐야죠. 그럼 내가 중도적이라는 거, 이건 뭐 정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는 정답에서 10% 틀렸으니까 그 정도고, 너는 50% 틀렸으니까 넌 훨씬 덜 중도적이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그런 걸 따진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타고난 근기가 있고요. 또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요, 분명. 자, 그래서 연기 중도의 세계. 말로 표현한다는 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면 전 답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 언어는 원래 부처님 말씀대로 불완전한 건데, 설명을 쉽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트집을 잡으면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은 가끔 이상한 질문을 하면은 말할 것 없음, 무기. 그렇게 답하시죠. 그렇게 비슷하게 봐주십시오.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선형적인 것도 비선형적인 것도 아닌 세계. 선형적인 거는 X면 Y다. 이런 게 이제 선형적이에요. 뭐 하면 좋아져, 세상이. 뭐 하면 정치가 좋아져.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비선형적인데 사실은 비선형적인 것도 아닌 게 연기죠.
절대적이지도 상대적이지도 않고 둘 다도 아닌 것. 수많은 요인과 조건,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무상, 고정된 게 없지요. 항상 변하고 모든 것은 자성이 없는 비어있는 공. 비어있는 것을 텅 빈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정답도 없고 그것도 찾을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즘에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사찰에 민주당 지지자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신도가 서로 다투면 스님은 어떤 편을 들어야 중도? 중도니까 다 틀렸어, 다 맞아, 아니면 중간? 뭐가 중간이죠? 저는 항상 야 스님도 참 힘들 수도 있겠다. 목사님들 마찬가지죠. 신부님들. 자, 근데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도 투표할 때는 선택해야지요. 난 중도니까 안 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면 자신이 선택하는 걸 신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자, 샌더스라고 혹시 아시죠? 벌써 한 몇 년 돼가지고 우리들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결혼 클린턴이 경선 때 샌더스를 이겨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요. 샌더스는 2위였습니다. 민주당 대표로. 근데 샌더스는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당은 경선에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더스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벌링턴이라고 하는 시의 시장이 되는데 시의회 의원이 두 명인가 빼놓고는 다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공화당하고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이 보니까 자기네들 후보가 떨어지고 무소속인 샌더스가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게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취임을 못해요. 취임을 못하고 자기 집 부엌에서, 부엌에 이제 식탁이 있으니까 참모들을 데리고 시장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시장 직무실에 들어가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끝에 그 조그만 도시의 시장으로부터 미국 대통령 후보 클린턴을 이길 뻔했죠. 자, 그러면은 샌더스처럼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면 중도일까요? 글쎄요. 불교의 중도가 그거라면 너무 쉬운데.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중도란 뭘까요?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사실 중도라고 표현을 하지요. 신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신문에는 중도가 뭐 대거 민주당에서 이탈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중도가 중도의 향방에 따라 다음 선거가 결정된다. 예. 불교의 중도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또 부분적으로 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또 종교하고 정치는 비슷한 점이 있다. 토론하면 결론은 안 나지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서로 다른 사람끼리 대화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카톨릭 신도하고도 대화를 해봤고 기독교 신도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이제
제가 대화를 한 분들은 참 제가 볼 때도 불교 신도가 아니지만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제가 대화를 끝났을 때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견해는, 종교적인 견해는 완전히 달라요. 절대 이만큼도 안 좁혀져요. 끝까지. 출발점이 다른데요. 정치, 견해, 다른 사람끼리 대화해서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대화를 끝냈을 때, 야, 뭐 저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러나 저렇게 말은 하지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건 좋은 대화로 끝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특히 저랑 자주 만나는 그 독실한 기독교 교수가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요. 왠지 그 사람도 저하고는 종교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초기에는 되게 많이 했어요. 슬쩍슬쩍 던져요. 근데 제가 이제 전혀 그 대화를 하면서도 자기한테로 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거의 안 하고 딱 이렇게 이제 휴전선을 그어놓고 자기는 자기 영역이 있고 저는 저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가톨릭, 독실한 가톨릭, 그분도 교수인데 상당히 거기는 막 강하게 요구를 해요. 가톨릭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 가톨릭이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가슴 아파하고. 예. 예. 근데 또 제하고는 지금도 좋습니다. 예. 좋고, 이제는 그분도 저에 대해서 포기를 했어요. 예. 자, 대화가 불필요할까? 이제 이 문제 좀 생각해 볼 문제지요. 대화가 불필요할까?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도 그 페이크 뉴스가 큰 문제입니다.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찾을 때, 그게 가짜라는 거를 증거를 제시하면 생각을 바꾸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아, 그건 됐어. 그러나 내 생각은 여전히.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이 말한 중도라는 것은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치우친 걸까요? 그렇다면 또 슬픈 거네요. 그렇죠? 그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반응을 선택할 능력이 있을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나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데, 근데 혹시 그거 그렇게 한 게 사실은 자유의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딱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조건,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닐 수도 있지요. 뇌과학은 불교하고 굉장히 맥이 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뇌과학자의 책이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제가 거기 읽어보니까 재밌는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해능 스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네, 어떤 사람이 바람이 불어 깃발이 나부낀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마음이 흔들리니 깃발이 나부낀다. 그걸 그 미국 뇌과학자가 책에 소개를 한 거예요. 뇌과학으로 보면 해능 스님 말이 맞다는 겁니다. 왜? 우리 시각 정보가 뇌에 들어와서 흔들린다고 해석을 해줘야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흔들리지 않아도 뇌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보입니다. 우리 산에 가다가 새끼줄이 있었는데 뱀이하고 호들짝 놀래지요. 그럴 때 머릿속에 새끼줄이었습니까? 아니, 뱀이었어요. 뱀. 그러니까 놀랬죠.
뇌과학이 최근에 재밌는 걸 계속 밝혀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뇌과학이 종교가 되겠네, 이거.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이게 다 해결하네. 정치, 경제. 뭘 조사를 했는가 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걸로 나와요. 처음에. 어? 이럴 수가. 인간이 딱 내가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요거 선택해, 요거 선택해. 딱 보고 있다가, 너 선택하는 시점에 딱 단추 눌러.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단추를 누르기 전에 뇌에서 이미 쫙 하고 결정이 돼요. 처음에는 이 연구 결과가 잘못됐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니 말이 돼? 근데 점점 없다는 연구로 나와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은 있다예요. 약간은 있지만 생각보다 인간은 거의 자유의지가 없다. 부처님 말씀 보면 거의 없어요.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그렇지만 불교는 숙명론은 아니죠. 우리는 수많은 업을 짓고 그거에 의해서 휘둘리지만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불교에서 자칫하면 숙명론을 받아들이기 쉬운데, 업은 반드시 그런 결과를 낳는 거 아니죠.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업이 번뇌를 만나면 괴로움을 줘요. 자, 그렇다면 뇌과학의 연구랑 비슷합니다. 인간에게는 생각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지만 조금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 현재까지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반응, 이거 상당 부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어쩌면. 미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고 가정 해체가 많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일란성 쌍생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것만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헤어진 일란성 쌍생아를 찾아서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쌍둥이였다는 걸 모른 결과, 모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자가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 제가 쌍둥이였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의 쌍둥이들이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가요, 유사해요. 아, 자기가, 미국은 연애 결혼이죠? 좋아서 선택했다고 했는데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자유의지가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어쩌면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특정 이성을 더 좋아하게끔, 또 어떤 이성의 특별한 테크닉에 넘어가게끔 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 성향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지지하는 정당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된 게? 태어나자마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얼굴도 안 보고 자랐는데 지지 정당이 비슷해요. 100%는 아니었습니다. 놀랄 만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 플러스 우리가 그동안 또 지어온 수많은 업들, 이게 쌓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을 이렇게 확대시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라는 것도 어쩌면 수많은 인과연,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어머니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영향 많이 받습니다. 실험에 의하면요, 명백하게 차이가 나요.
길이가 요만큼 있는 거하고 옆에 여러 가지 막대를 놓고 뭐가 제일 비슷한가를 고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보기에도 요 막대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짜고요. 처음부터 짜고 아 누가 봐도 길어요. 그게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도 짜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짜지 않는 사람들이 영향을 얼마나 받는가?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명백한 오류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했느냐? 또 아닌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는 수많은 인과 연이 만들어낸 임시적인 겁니다. 사람 생각 바꾸지요? 찬성했다가 반대하잖아요. 안 바꾸기도 합니다.